큐를 이렇게 채워놓으면 큐가 휘어버리지. 자, 시작합니다. 자, 두께씨가 초구. 아, 저는 고리나 큐 쓰죠. 고리나 큐. 아, 여기서 두께씨가 이기는 거야, 설마? 뭐야, 흰 공이 더 올라와 있는 것 같아, 노란 공보다. 또 반칙을 하네. 또 노란 공을 더, 흰 공을 더 위에다 놓고 치네. 팁은 고리나 블랙 M이요. 그것만 꽤 오래 쓰고 있어요. 입문 때 좋은 큐. 여유가 많으시면은 뭐 비싼 걸 사실 수도 있고, 여유가 없다 그러면 싼 걸 살 수도 있고. 여기 고리나 보코텍 큐, 이거 좀 추천해 드리고 있죠. 풀세트로 해가지고. 야, 야. 처음에 이런 포지션이 나왔다고? 자, 2점. 아, 박재성님. 장단점이 있겠죠, 아무래도. 아, 점수판. 예. 아, 가면은 여기 바깥, 이 바로 뒤에서 쓰고 오죠. 예. 자, 노란 공 비켜치기가 있어 보이는데, 노란 공 비켜치기를 안 치네. 스리가락을 자신 있는 거예요. 와, 3대 0. 아, 나는 일단은 두께씨가 지는 걸로 가는 거야. 아, 초구 3점 센데요? 고리나 블랙엠 가격 25,000원이죠. TV 괜찮아요. 원가도 좀 비쌉니다. 야, 와, 이걸 알았어? 야, 많이 좋아졌네. 이러면서 수비. 깊게 넣어야 됩니다. 강건수님. 깊게. 멀리 있는 거는, 우라 제끼려고 할 때는, 깊게. 근데, 여기에 있는 거냐, 이렇게 있는 거냐, 이렇게 있는 거냐. 일적구에 길, 일적구에 이렇게, 다 이렇게,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스티커 형님, 저 중대 18 정도 치는 하수인데요. 개인표가 사고 싶어요. 대학생이라 예산은 한 20만 넘밖에 없는데, 뭐 사면 좋을까요? 예. 오동건님, 20만원짜리 사시려고 할, 그러시면은, 고리나 가면 30만원짜리가 있긴 있어요. 30만원짜리. 그 개인 큐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그 12쪽 상대가 아니에요. 일반 그냥 풍상대인데. 그거 말고 다른 큐 20만원짜리. 뭔 큐를 추천해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요즘에는 한밭꽃 큐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싼 것도 사사비, 오오비 이런 것도 다 비싸잖아요. 오오비도 비싸잖아요. 중고로 사야, 봐봐, 중고가 나오잖아, 중고가. 아, 나이스. 그러니까 요즘에는 20만원짜리 사기가, 오동건님, 그렇게 만만한 큐가, 예전에는 뭐 사사비, 오오비 이런 걸로 갔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옛날보다 많이 비싸졌죠. 야, 긴가요 이거? 긴가요? 길러. 와, 듀프라. 아, 그 듀사시. 그 물고기 형님이 쳤던 듀사시. 듀사시는 아니고 그냥 듀표린. 그런 거 괜찮았겠네. 아, 예, 예. 아, 오동기님, 예. 그 30만원짜리 그거 사셔도 됩니다. 그거 여기 두께씨 카톡으로 주셔서 말씀해보세요. 용품이라도 다 챙겨, 어느 정도, 많이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기본 용품은 챙겨줄 거예요, 두께씨가. 자, 이제 공 설명해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데 여기 자리는 몇이다? 얘가 50이면은 여기는 60이다. 60이면 어디다? 여기다. 와, 길지 않겠죠? 자, 밀려 들어갔죠?
우면 초등학교 옆에 5층 건물 기억나나요? 아, 기억이 안 나요. 고리나 매장이 언주역 사거리에 있죠. 언주역 사거리에서 경복 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자, 짧게 나와, 얇게. 어우, 야. 뭐야, 지금 큐가 개인 큐, 본인 큐가 아니네, 지금. 본인 큐가 아니야. 아, 두께 씨가 다, 무슨 큐 다시 사냐고요? 그 원래 쓰던 거 250만원짜리. 그 큐 되게 좋아했거든요, 두께 씨가. 자기 너무 잘 맞는다고. 근데 그거 들어오려면 1월달쯤에나 들어올 거예요. 어, 연남동 푸코스 알지? 거기 옛날에 짝대기들 많이 모여서 쳤던데야. 거기서 한 10년 전쯤에, 9년 전, 8년 전쯤에 거기서 많이 쳤었어, 프린즈야. 그 지하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완전 옛날 당구장 같은데. 거기서 많이 쳤었지. 추운 겨울에 많이 쳤었지. 그 동네 짝대기들하고 많이 쳤었어. 자, 여기 10정도 여기서 내려가는데 회전량을 너무 많이 살리면 안 되겠고요. 이 정도 거리면은 그 가까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등속으로 부드럽게. 땡큐 사부 22님 별풍선 10개 땡큐 쌉싸비우스. 저번 미션에서 한라산술 보내기로 했는데 보내야 되나요? 아님 다른 걸로 보낼까요? 다른 걸로 보내주십시오, 사부님. 다른 걸로. 자, 빵 치겠죠? 다른 걸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얍! 얍! 그렇지, 그렇지! 난 이걸 보고 있었어. 절로 왠지 셀 것 같았어. 어디서 그렇게 초크를 잡으려고 그래? 들어가! 참, 나 이걸 보고 있었다고. 그렇게, 응? 일적구를 얇게 쳐놓고 들어가길 바래? 뚱뚱하게 쳐놨어야지? 저렇게 치면 저렇게 좀 빠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 5점은 두들겨 맞아야, 아, 내가 왜 그 공을 그렇게 쳤을까 하고, 다음부터 그렇게 안 치겠죠. 5점을 안 두들겨 맞으면은,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뚱뚱하게 쳐도 되는데, 뚱뚱하게 쳤을 때 위험한 점이 뭐다? 1적구가 돌아서, 여기서 키스가 혹시나 날 수도 있어요. 이 근방에서. 저기서 빨갱이가 저런 키스가 있어요. 자, 2점, 4대6. 예, 당달령은 하우스큐예요. 하우스큐로 굉장히 잘 쳐요, 당달령은. 그 예술구 칠 때도 하우스큐로 치고 막 그래요. 자, 뭐 지금 빨간 공 치는 건가요? 야, 됐다, 됐어. 이거 됐다. 됐어. 웽! 웽! 그렇지. 야, 역시 하우스큐의 달인이야. 예, 당달이 괜히 달인이 아니고요. 괜히 당구달이 아니고 하우스큐로 잘 친다고 해갖고 당구달인이에요. 자, 볼라스투. 자, 70. 아, 뭐 볼 것도 없죠, 뭐. 여기지, 뭐. 그대로 뒤로 가서 앉아버리네. 아, 저게 아무리 시스템을 알아도 쿠션의 반발력이라든가 본인 임팩트가 굉장히 그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너무 이제 공이 이렇게 감겨가는 현상으로 갔기 때문에 짧아지는데 저걸 알면서도 저렇게 치게 돼 있어요. 아, 지기영아님 그 스틸이랑 목 조인트랑 그 정확하게 설명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제가. 근데 목 조인트는 목 조인트만의 맛이 있어요. 약간 손맛으로 오는 그 타구감이 느낌이 더 좋은 게 있는데 약간 좀 강하게 쳐도 너무 오버해서 넘어가지 않는 그런 장점이 좀 있어요, 목 조인트는. 근데 스틸 조인트를 썼던 분들은 좀 너무 힘이 약한 거 아닌가, 그래서 스틸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목 조인트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쓰지는 않지만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구준치기님 팬클럽 감사합니다. 야, 여기서 서! 그렇지. 좋습니다. 6대7. 조금씩 초조해져가는 우리 두께씨. 점점 목이 자라목처럼 바뀌는 우리 두께씨. 이기고 있을 때는 목이 이렇게 가죠? 뒤로. 제껴져가지고. 네, 조금씩 초조해져가고 있어요. 야야야, 왜 그래. 어깨에 힘 빼는 팁 좀요. 야, 어깨에 힘 빼는 거.
주님 별풍선 10개 땡 큐 쌉싸비우스. 지금 23점 칩니다. 그런데 뒷공이 다들 힘들다고 하네요. 무슨 이유일까요? 23점 칩니다. 그런데 뒷공이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그 득점을 하고 나서 잠깐만요. 그 전에 저기 870808066님 거 말씀해 드릴게요. 누가 먼저 그랬지? 어깨 힘 빼는 거 일단 어깨 힘 빼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아무래도 내가 잘하는 스포츠가 아닐 때는 모든 걸 할 때 다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려고 할 때는. 근데 이 자세 자체가 힘을 빼도 자연적으로 힘이 들어가는 자세를 잘 잡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드레스에서요. 뭐 이거 정확한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예비 퀴즈를 하실 때 이미지를 잘 그려놓고 그대로 힘을 빼세요. 그리고 그대로 천천히 엎드린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 그대로 예비 퀴즈를 하신 다음에 나가시면은 좀 더 힘이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엎드려갖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면은 힘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미 섰을 때 나는 이렇게 칠 거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그대로 엎드려서 내가 예상한 대로 치시면 됩니다. 아, 공이 왜 이렇게 잘 쓰는 거야? 아, 그리고 23점 친다고 그러는데 뒷공이 힘들다고 한다. 본인이 득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왔어? 키스다. 그러면서 공 열렸다. 아무래도 그때는 그래요. 23점 치시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사사사사사사님 별풍선 10개 뒷공을 쌉싸비우스 해커님 두께형 안티임. 예, 이때만큼은 안티입니다. 이때만큼은. 오늘 또 배갈 이겼고 어깨뽕 완전 들어갔잖아요. 아유, 저런 모습 볼 수가 없어요, 저는요. 아, 저는 두께형이랑 치고 싶기 때문에 당달형보다는 23점일 때 뒷공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좋을 수가 없다는 것보다 뒷공을 좋게 의도하고 칠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씩 하나하나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아, 잘 모르겠어요, 청년님. 롱팔로와 쇼팔로 손목 각도. 쇼팔로는 아무래도 이런 게 있어요. 각도가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분, 이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분. 아무래도 빨리 잡힙니다. 빨리 잡혀요. 근데 롱팔로 길게 해서 뒤에서 잡을 거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손 모양 자체가 이렇게 가는 게 좋겠죠. 하나, 둘,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 게 낫겠죠. 근데 쇼팔로우는 여기서 이렇게 여기 앞에서 여기 검지 있는 쪽에서 빨리 잡히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죠. 아, 왜 이렇게 잘 쳐? 왜 이렇게 잘 치냐고. 아, 공도 잘해서 미쳤네. 어, 짧지? 짧지? 짧다고 해줘. 아니면 키스. 얍! 아이씨. 아, 오늘 상금 받아갔잖아요. 상금. 두께씨. 아, 저 컬리 상대로 잘 치네. 컬리 상대로. 키스 뺀다고? 얍!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당달령이 4점 차니까 여기서 한 3점에서 22점님이랑 치고 23점분들이랑 쳐도 제 뒷공이 다들 힘들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아, 땡큐지 뭐. 공 안 주면은 상대방한테. 아, 뭐 공 잘 줄 일이 있어요, 일부러? 예? 준님? 일부러 뭐 잘 줄 일이 있습니까? 그거는 아, 상대방이 어렵다고 하는 거는 뭐 그게 근데 이게 잠깐 단시간을 놓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좀 오래 놓고 봐보세요. 오래 놓고 오래 시간을 오래 본 다음에 평가를 해보세요. 야야 왜 그래? 쪼단으로 쳤다고? 살살 치면서 의도적인 디펜스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 그거는 뭐가 문제라고 꼭 말씀드리기가 그래요. 근데 1적구가 고수 뒤에가 제가 공이 좋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고수 뒤에가 고수가 뒤에서 실수를 했을 때 앞에서 실수를 했을 때 오히려 공이 잘 열립니다. 왜냐하면 1적구는 포지션을 봤기 때문에 좋은 지점에 가 있는데 이런데 좋은 지점으로 가 있는데 센터나 요
요 안으로 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안이나 이쪽으로. 근데 여기에 공들이 많이 몰려 있으면은 공이 디펜스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마의존이에요.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여기는 괜찮고 여기 안. 그리고 여기 안. 이렇게. 저게 이제 마의존이라고 저기에 공들이 가 있으면 공들이 다 어려워져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잠깐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요. 잠깐 하루 이틀 공 안 썼다고 뭐라 그러는 걸 수도 있으니까 또 뭐라 그러면은 그 잠깐 계속 오래 한판 봐보라고 해보세요. 네디가 맨날 안 좋나 잠깐 그런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나머지 2점이네. 예, 청년님 열심히 치세요. 야, 끝났네 이거. 야, 오, 키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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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뭐야, 저거 뭐 일부러 키스 낸 것 같은데 지금 저거는? 저 키스 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저거 내가 볼 땐 일부러 낸 것 같은데요. 왜 그러지? 야, 어깨 또 이렇게 와, 또 펴졌네 어깨가 또. 아까는 초조했었는데. 야, 또 짧어? 얍! 맞았어, 맞았어. 안 맞았다고? 아. 안 맞았어? 맞은 것 같은데. 본인 큐가 없어서 그래요. 당달령 상대는 되게 얇아요. 당달령 상대는. 그리고 카본 상대인데, 하우스 큐하고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죠. 맞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BJ 하루 연종일 봤잖아요. BJ 하루 연종 마우스 끄적끄적대다가 나가잖아요. 팔이 잘 나가지가 않아요. 자연스럽게 팔로우가 되지가 않아요. 완전 카본은 아니고 속안에 카본이 삽입되어 있는 거죠. 겉에는 나무고. 10개 땡 큐 쌉싸비오스. 해커 형님 기다리다 못 빠지는 줄 알았어요. 유. 아, 그거요? 그거 있죠. 그거 뭐 최근에 며칠 거 보면 나와 있어요. 야, 이것도 친다고? 자, 예. 맞아요, 에프컴님. 자, 하쿠레지. 아예 끝났네. 아, 끝났어. 기나요? 기네. 기네. 아직 여기서 한번 잡혀봐야 되는데 우리 두께씨. 야. 뭐 당구 역사? 제가 당구 역사? 당구 역사? 당구 썰 얘기하시는 건가? 그렇지. 야. 그렇지! 야! 이거 5점짜리고요. 여기서 또 가야 되겠죠? 편파 점수를? 자, 5점짜리였으니까 14대 8이었으니까 14대 13이죠? 자, 여기서 7점짜리 한 번으로 끝내자. 마세이 같은 거 한 번. 응? 7점짜리 마세이 한 번으로 끝내버리자. 당달령. 오래 가지 말자. 아, 그렇죠. 테이블 역사와 짝대기들이 무너졌었던 그 공룡에서 그 그렇지 7점짜리 나옵니다 지금. 그렇지. 아 이거 한 5점밖에 안 돼. 이거는 5점밖에 안 돼. 아 아가비. 그 공룡들이 어디서 사라져 버렸죠?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역사처럼 짝대기 옛날 짝대기들이 그 하나씩 테이블 때문에 무너져 버린 그런 것들이 있었죠. 자, 와, 저 당당한 모습 봐라. 아, 나 진짜, 예? 아, 저거는 기리식기라고요. 예술구 중에 하나예요. 뭐야? 아, 요렇게? 아, 이긴 사람이 치기로.
아, 왜 들어와? 이긴 사람이 치는 거야. 진 사람이 치는 거고. 형 나랑 쳐. 두께 당달 형은 지금 BJ 보느냐고 아, 몸이 안 풀려 있어. 나가 있으면 약간 말았으니까. 어? 나도 나랑 치라고. 그러니까 아니 아까 나한테 진다는 사람 있지. 이승과 저승 뎁사장 가만히 있어 지금부터. 나랑 하자 형. 당달 형 오늘 BJ 보느냐고 수고했으니까. 그러니까 당달이 나를 말해서 하는 거야? 어. 아, 정확하게 표현해. 그래. 아니 물어봐고 당달한테. 당달 형 나랑 두께 형이나 치는 거거든. 왜? 나 치고 싶은데? 어. 아, 형 안 돼. 상태 안 좋아. 개인키도 없잖아. 안 돼. 상태 형 내가 안 좋은 거야? 얘가 안 좋은 거야? 어. 당달 형이 두께 형 말 사는 걸로. 말 사는 걸로. 어? 야 태어나서 당달이 날 말 사주는 거야? 말 사는 걸로. 어? 알았어. 오케이. 그럼 또 들어와야 하는데? 당달? 어.